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황하나 씨. 아빠가 던져, 나 못 던진다. 슬루다. 황 씨는 남양 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인기 연예인의 약혼녀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지난 2015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연달아 적발되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지난달 출소 이후 아버지와 함께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하니까 피부, 뭐 치아 손상은 기본이고 얼굴이 진짜 어느 순간 거울 보면 어? 내가 왜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머리도 많이 빠지고 상처도 많이 생기고. 이거 그냥 감. 그녀의 몸엔 아직도 중독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흉터가 아니라 막 그 저 손에 다 그은 자국이거든요. 여기도 그러고. 여기부터. 심하게 됐던가. 네.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가 그 제 자신한테도 미안한 거는 너무 그동안 내 자신을 아껴주지 못해서. 일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사건이 딱 터졌을 때는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겨를도 없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내 딸이 이런 마약을 할 수가 있어. 이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마약을 다시 투약했던 황하나 씨. 내용 공범도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얘 왜 반성을 안 하지? 또 갔다 왔는데 또 반성을 안 해? 이러다 보면은 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자식이지만은 그러다 보면 용서를 못 할 수도 있는데 상담을 하면서 제가 두 분인가 세 분한테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그 단어 나열까지도 똑같이 말씀을 해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아버님 결국에는 그 가족들도 포기를 하게 되는 게 마약 중독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저로서는 그때 굉장한 절망감이 왔어요. 하나뿐인 딸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마약 중독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약 중독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치료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아메리칸 어딕션 센터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마약 중독은 질병이다라고 걔네들이 그렇게 타이틀을 써놨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이 질병이기 때문에 마약을 끊는 건 역시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치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약물 이제 연구소인 나이다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재발하는 경향이 있는 만성 질환이면서 뇌 질환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재발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많은 마약류 문제는 반복적으로 재발한다는 거죠. 마약류라는 건 보상 효과의 도파민을 과도하게 높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아지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죠. 한편으로는 도파민 만드는 과정을 파괴시켜요. 그러면 정신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약류라는 거는 정신병을 만드는 약이에요. 뇌가 엔도르핀 도파민의 맛을 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삶을 살아가다가 조금만 지루함이든 고통스러움이든 절망감이든 견딜 수 없는 감정이 딱 맞닥뜨리게 되면 강박적으로 그 약을 찾는 그 회로를 계속 돌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내가 정신 차려서 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약을 끊은 지 9년째인 최진묵 씨. 저는 잠깐은 좀 구범이에요. 총 실형은 상관은 정확히는 안 세봤는데 한 7, 8년 될 거예요. 이름이 똑같네요. 아직도.
저 빨간 저 앞에 그 약국이에요? 네, 저 앞에 저 빨간 간판. 제가 그 약국에서 처음 그 약, 그 감기 약들을 좀 몰아먹는 여러 개 먹는 그걸로 17살 때 시작했는데 저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었는데 아직도 팔고 있더라고요. 환각성분의 감기약으로 시작해 대마초와 필로폰으로 20여 년을 중독 속에 살았습니다. 네. 진짜 들어가기 싫으네요, 여기. 여기에서 와서 약을 사고 이 자리에서 약을 먹고 이렇게 회롱회롱 되면서 이렇게 걸어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보고 아이고 아직도 이러고 사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옛날 생각이 다시 난 거죠. 중독의 고리를 끊게 된 건 뒤늦게 마약 중독 전문 재활 치료를 받게 되면서부터입니다. 9번이나 감옥을 드나들면서도 마약 중독이 치료 가능한 질병이란 건 몰랐습니다. 제 구치소 생활이 제 삶을 이렇게 다 갉아먹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오늘 잘해주는 형들, 나한테 조금 따뜻하게 해주는 형들이 좋은 형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형들한테 나와서 이제 필로폰이라는 걸 배워요. 제가. 마약 사범들 사이에선 교정시설은 마약 학교라고 불립니다. 범행 수법을 배워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교정시설엔 처벌은 있되 재활치료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마약류 중독자들이 어떤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기로는 진짜 최악인 거는 맞죠. 병원도 없고 의사는 더 없고 기적인 거죠, 기적. 그래서 회복을 하는 사람들은 기적인 거죠. 문제는 중독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보호병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 창녕에 있는 경남 창녕에 멀긴 한데 전화하니까 그 입원할 수 있는 병석이 현재는 없고 그리고 안산에 있는 데 또 전화했는데 마약에 대한 환자는 안 받는다고. 매일 지금 마약사범 받았다는 뉴스는 보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후 대책은 없는 거죠, 일단은. 대통령령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에 의해 지정된 마약 전담 치료보호기관은 총 21곳. 이들 기관에 입원 치료가 가능한지 문의해봤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좀 치료가 예약 가능한지 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중독 전문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진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마약 지정 병원이라고 했고. 예, 맞는데 지금 우선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마약 관련해서 안 본 지 한 5, 6년 되셔가지고. 그런 마약에 대한 치료적인 프로그램 자체는 없어요, 저희가요. 대부분의 마약 전담 치료기관들이 마약 중독 환자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치료 보호라고 하는 그 규정에 의한 치료를 하는 TO가 있는데 그 TO는 병상만 지정돼 있으면 그 병상당 1년 이상 얼마 이거 딱 정해져 있어야 나와야 되잖아요. 한 푼도 없어요. 빵이 빵. 처음부터 안 되는 거죠. 취재 결과 21곳의 지정 병원 중 단 두 곳만이 마약 중독 입원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이들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예산의 한계를 실토합니다.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기간은 사실상 두 개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또 이게 계속 악순환인 게 예산을 늘려도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다시 예산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조금 악순환이 계속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마약과의 전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한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17% 이상 많은 마약 사범이 적발되었습니다. 성적표 자체는 좋아진 것이죠. 반면 방금 보셨듯이
마약 중독자를 치료, 관리하는 병원은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적발돼 구치소에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되면 구금된 수개월의 기간 동안은 마약 중독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진 못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바로 이 시기가 중독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도 과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에 초점을 둔 마약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교도소 수감시설이 포화될 만큼 많은 이들을 구속시켰지만 범죄의 핵심 지표인 재범률은 줄지 않았습니다.